안녕하세요, 쉐러제도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지난번 커스텀 케이블 영상에서 커스텀 케이블이 나오게 된 배경과 구매 규격에 대해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케이블의 재료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신호 전송용 케이블에 쓰이는 재료는 크게 금, 은, 동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재료의 전도율을 보면 1위가 은, 2위가 동, 그리고 3위가 금입니다. 하지만 은과 금은 가격이 높고 가공하기 까다롭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전도율이 높은 동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케이블은 재료에 따라 소리가 달라집니다. 동은 음선의 생동감이 느껴지며 소리가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은은 음선이 곱고 투명하며 상대적으로 표현이 입체적입니다. 선명하면서 깨끗한 고역이 실버 케이블의 특징입니다. 금은 소리가 무디게 들리지만 특유의 질감으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냅니다. 하지만 은과 동에 비해 전도율이 낮고 가격이 비싼 탓에 단독으로 잘 쓰이지 않습니다. 금은동 소재를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외에 선재들을 섞어서 케이블을 만들기도 하는데 이를 하이브리드 케이블이라고 합니다. 섞는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재들을 함께 사용해서 하나의 케이블로 만드는 것인데, 그 예로 널 오디오의 하콘에는 동선 이심과 은선 이심을 꼬아서 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도금인데, 하나의 선재를 기본 베이스로 다른 재료를 선 표면에 입히는 것입니다. 동선만큼 흔하게 볼 수 있는 은도금 동선의 경우 베이스는 동선이고 표면에는 은을 도금한 것입니다. 선재를 합치는 이유는 각 재료의 장점을 살린 새로운 케이블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케이블은 재료에 따라 다양한 특징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선재들이 어떤 기기와 매칭되느냐에 따라,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특징들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므로 재료의 특성이 100% 일치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사용하는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다양한 케이블과 직접 매칭하여 청음을 해보시는 것이 추천되며, 이를 통해 잘 맞는 사운드의 제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이어폰 헤드폰 청음샵 쉐러제도에서는 다양한 케이블을 기기와 연결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새로운 소식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